힘센 여자 강남순 7회 리뷰 시작합니다. 황금주와 류시오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게임에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기로 한 황금주와 류시오. 게임의 승자는 황금주였다. 두고의 자금 출처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황금주에게 류시오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황금주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출처가 투명하지 않은 자금 대신 자신의 돈을 이용하라는 것. 류시오는 황금주의 도발에 묘한 감정을 내비치며 황금주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길중간은 아들 황금동의 도움으로 서준이의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을 찾아 혼쭐을 낸다. 강남순과 강희식의 잠입수사는 난항이었다. 물류창고에서 수거한 물품들은 또 마약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대표실에 접근해 마약을 구매한 고객 명단을 찾기로 한 것. 잠입 방법을 고민하던 강남순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물류창고에서 찍힌 영상을 본 류시오가 강남순을 대표실로 호출했고 강남순은 기회를 노려 류시오의 전화번호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류시오가 두고의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면서 강남순에게 테스트를 제안한다. 류시오는 강남순의 괴력을 시험하려는 듯 머리 위로 거대한 압축 프레스기를 떨어뜨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괴력을 폭발시킨 강남순. 의미심장하게 미소 짓는 류시오. 그 힘에 동기가뭄한 황금주와 길중간. 강남순의 쌍둥이 동생 강남인에게도 마약의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 강남순과 강희식에게 설레는 변화가 찾아왔다. 널 보면 늘 기분이 좋아. 넌 날 기분 좋게 만들어라는 강희식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남순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